출발합니다.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섬 노아도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면 노아하면 여기는 꼭 가봐라. 어디 어디 볼 곳 몇 곳 추천해 주세요. 우리 집 와서 쌀감 많이 구경하세요. 야, 아 어머니네. 네. 쌀감 많아요? 예예. 네, 해남 땅끝 마을에서 출발해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섬 노화도. 행정구역상으로 완도에 속해 있는 이 섬은 전복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전복 양식이 발달해 있는데요. 비옥한 땅에서는 잘 익은 벼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진짜 직접 운전하시네요? 아 이게 쌀 다 빻아온 겁니까? 네네. 아, 많이 해오셨네요. 네. 이 많은 쌀가마니를 싣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해 봅니다. 야, 근데 섬에서 저는 이렇게 쌀 농사를 크게 지을 줄 몰랐어요. 쌀이 좋으니까. 네. 먹어보고 또 옆에서 또 선장이 돼가지고 택배가마니가 있어요. 추천하고 막 그래서. 아, 나왔어. 나와봐 이거네, 그쵸? 아내가 가져온 쌀을 다시 옮겨 담는 남편. 다른 창고에 들어가 보니 아직 정리되지 않은 벼가 가득합니다. 친환경적이군요.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종자가 효생종이라고 해서 빨리 나오는가. 어머니께서 직접 농사지은 쌀을 보여주셨는데요. 색이 정말 뽀얗더라고요. 빛깔은 정말 고운데요. 누룩이 쌀이라고. 네. 햅쌀이죠. 네. 이제 원래 쌀에서부터 누룽지 냄새가 나요. 쌀에서요? 네. 입어드시라고.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누룽지 냄새가 나요. 아 진짜요? 이렇게 고소한 향이 나는 쌀은 처음 보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다게 제가 한번 먹어봤죠. 하는 누룽지인데 맛은 어떨까요? 진짜 누룽지 먹는 것 같은데요? 오.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맛이 없을 때 이 쌀로 밥에 드시면 진짜로. 고소한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맛있는 누룽지 쌀. 이왕 온 거 밥 한 끼 먹고 가라며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야, 다시 봐도 정말 푸짐하네요. 아유, 많이도 담아주셨다. 치 반찬이 그 정도 온 거잖아요. 저 밥 제가 담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많이 잡수세요. 야, 요거는. 뭘 또 저렇게 진짜, 많이 드셨어. 진짜 밥을 좋아하시는군요. 요거는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어요. 말을 빌려도 말을. 반찬 안 먹어도 맛있다. 네. 맛있어. 진짜 반찬 없이 드시네. 얼마나? 밥맛을 일단 먼저 보고. 어, 진짜 구수한 맛이 나는. 네, 여기에 전복 장조림까지 올려주면요. 어떻게 전복이 장조림이 될 수 있지? 전복이 흔하면 그런가 봐요. 요건 요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야, 요건 먹는 동안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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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있잖아요. 전복이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딱상 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누룽지 쌀을 쫙 맛보게 해주시고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따뜻한 인심이 느껴져서 더 맛있었던.